네, 반갑습니다.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자, 여기 이 화면에서 드디어 다이아몬드가 하나 보이네요. 자, 저건 소경이 아닙니다. 네, 크리스탈 90%가 넘는 다이아몬드예요. 자, 사각형 형태로 딱 보이는데 보이시죠? 네, 여러분도 찾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, 찾으셨습니다. 여러분도 찾으신 것 같으니까. 자, 네. 옳지. 와우. 자, 일반 석영이 아니에요. 자, 석영이 아닙니다. 차돌도 아니에요. 요런 거는, 네. 자, 뭐 질이 상당히 좋은 다이아입니다. 네, 요거는 진짜 다이아가 맞고요. 네, 이따가 나중에 경도, 상당히 경도가 높네요. 맞다 보니까 뭐 경도 확실하네요. 다이아가. 직접 이제 증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가. 자, 제법 되네요. 한 60캐럿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, 어이구. 자, 여기가 우리 계속 들어오니까. 자, 요거, 요거. 아이고, 이거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. 잠깐만. 좀 아쉽네요. 좀 아쉬워. 찌다가 말았어요. 아, 색깔이 너무 이뻐서 좀 좋았는데. 좀 덜 쪘습니다. 여기 보니까. 한 2, 3년은 좀 더 묵혀야 될까요? 요, 이따가,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, 내가 좀, 잘 쪄서, 석양진에 잘 쪄가, 다이아로 잘 바뀌기를 바란다. 저게 이제, 너무 노출이 되면 다이아로 안 돼요. 고기나, 아니면 더 이제, 바래져가지고 사가버리죠. 저거는 뭐지? 저거 또 지금 보면, 아이고, 이송인데, 오, 물이 지금 들어오네요. 아, 여기 하나 있네요. 네, 자, 여기 하나 있어요. 자, 찾으셨습니까? 자, 여기 하나 있어요. 네, 하나 있습니다. 자, 근데, 아이고, 요거는 이제 뼈가 아직 덜 됐네요. 뼈 상태가 일부 남아있어요. 네, 요거는 뼈 상태가 일부 남아있어요. 석회암하고 같이 있으면서 뼈 상태가 남아있는, 네, 이거는 공룡 헤드네요. 요 부분이 지금 머리인 것 같고, 공룡 헤드네요. 요렇게 돼 있는 건데, 이것도 또 파필로 그 그녀 새끼 같은데, 박치공룡 요런 게 참 많아요. 머리에 뿔 다니고 그런 거 귀엽네요. 자, 어쨌든 뼈니까 너도 연구용 데이터로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하고 이것만 확인도 해볼까요? 자, 확인해볼게요. 긴지 아닌지. 아, 아니네요. 아닙니다. 저기 있는 거는 저기 물속에 있는 게 두 개가 지금 옥이 하나 있네. 요 두 개. 네, 저거는 좀 덜 쪘네요. 좀 덜 쪘는데 찌고 있네요. 저거는 이제 앞으로 멋지게 다이아가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양이 많으니까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? 그 주변에 이제 제법 질이 좋은 게 조금 나온, 잠깐. 자, 블루가 하나 보이는데, 네, 블루가 약간 조금 물이 들었는데, 그래도 괜찮아요. 요거 뭐, 요건 쓸만합니다. 요거는 블루 다이아몬드. 이쁘게 커팅하면 제대로 또 보석 하나 나오겠어요. 자, 여기 또 뭐 하나 있네요. 자, 잠깐만. 오케이. 예, 예스, 예스. 좋아요, 좋아요. 일반 석영이 아닙니다. 차돌도 아니고, 오는, 네, SIC가 좀 들어왔네요. 자, 질이 좋은 게 좀 들어왔어요. 자, 들어왔군요. 자, 역시. 하나 있는데, 여러 개가 있어요. 보통은 한 개 질이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10개 이상은 있다 보시면 됩니다. 아이고, 자, 요거도 지금 찌고는 있는데, 요거는 하강암 아직 석회암이 남아 있네요. 요거는 아쉽지만 다이아라고 말하기가 그렇네요. 안돼. 요거 보면은 색깔 아이고, 큰일 날 뻔했네. 야, 요거 리얼하게 이런 것까지 다 촬영하고 있는 중. 잠깐만. 뭐야, 이거? 야, 이거. 이거 또 하나 발견을 했는데. 자, 이래가 또 발견하는 건 맞지만, 이거는 좀 다음에 합시다. 뭐 여기까지 하자. 원래 비 올 때, 그러니까 좋은 게 발견이 돼요. 얘는, 보자, 얘는 아니네. 아니군요.
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덜 쪘어요. 어디 보자. 비 안 맞으려고. 아이고, 핑크 다이아 하나, 이쁜 거 하나 나왔네. 자, 여기 핑크 다이아. 네, 핑크 다이아 이쁜 거 하나 나왔어요, 여기에. 아이고, 축하해주세요. 이쁜 거네. 요런 거는 하나 이쁜 거예요. 자, 이상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강의 보석 감정원 앵두검 승부 부속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